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올보스트링 북2 16페이지 49번부터 52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다이나믹이 나오는데요. 자, 크레센도가 나오고요. 디크레센도가 나와요. 점점 커지게 연주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작아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악보에 보면 밑에 피아노, 그 다음에 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를 조금 지켜서 연습을 해보면 음악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49번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든 곡이고요. 자, 스타카토로 시작을 합니다. 49번을 연습해 보았고요. 50번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곡은 파샵이 하나 붙어 있고요. 자, 처음에 올리말로 시작을 합니다. 포르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미를 보호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51번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은 크리스마스 송이에요. 크리스마스 송인데 이 곡은 첫 번째 줄을 두 번 반복하고요. 도드리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연주한 후에 첫 번째 줄을 다시 연주를 하면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맞춰서 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모카춘마디로 시작을 하고요. 피아노로 되어져 있다가 두 번째 마지막에 또 메저 포르테 그리고 또 두 마디 지난 후에 포르테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51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곡 52번을 연습해 볼 건데요. 이 곡은 브람스라는 작곡가의 곡인데 매우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에요. 자, 올리말로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슬러가 붙어 있는데 슬러가 박자 계산을 조금 잘해서 다운 업 보호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52번을 연습해 보았고요. 9마디, 9번째 마디, 10번째 마디, 11번째 마디 보면 자, 9번째 마디는 세 박자가 슬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두 박자, 그 다음도 두 박자, 두 박자 이렇게 슬러가 조금 뒤에 마디로 넘어가게 슬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박의 카운트를 잘 하면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다른 곡에서 또 다시 만날게요.